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프로코님의 게스트로 첫 출연인데요.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 이름에서 가야송이잖아요. 가야금과 노래송 이렇게 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병창까지 함께하고 있는 국악 BJ인데요. 요즘에는 또 제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방송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저녁 7시부터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네, 프로코님 방송 보기 전에 에피타이저 식으로 그치. 한 번씩 들려주세요. 가야송님이 가야금 병창이라는 나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들 원래 흔히 있는 그건가요? 가야금이면 가야금이고 창이면 창이지 어떻게 가야금 병창이 그러니까 판소리는 아시잖아요. 가야금은 아시잖아요. 근데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를 하면서 가야금을 반주로 하는 거예요. 가야금과 창을 병행한다라고 해서 가야금 병창인데 싱어송 파이터 같은 개념이구나. 아 맞아요. 그게 왜 이렇게 파생됐냐 하면은 판소리에는 고수가 있어야 돼요. 북치는 고수. 사람. 그렇죠. 두둥 탁 이렇게. 근데 판소리 혼자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고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선조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 좋다. 노래를 하면서 반주를 하니까 더욱 풍성하고 고수가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만들어진 장르. 아 옛날에는 안 했고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판소리나 가야금보다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장르죠. 그렇구나. 그 뭔가 국악은 약간 좀 뭔가 물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겠지만 국악은 약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풍채가 살짝 있고 얼굴 좀 동글동글하시고 뭔지 알죠? 네네. 국악인들의 그 얼굴 동글동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완전 좀 달라서 푸푸님 국악 인상이네요. 아 빵 터졌어요. 한번 배워보실래요? 국악? 오. 아리랑을 그러면 아리랑이 막 몇 가지 아리랑 있잖아요. 본인이 약간 좀 즐겨 부르는 아리랑 몇 개요? 전 진도 아리랑 제일 좋아하고 아리랑 쓰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도 아리랑으로? 그래요? 오케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중에서 약간 연주만 가야금 연주만 되는 거 혹시 있나요? 가야금 연주만요?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하다. 눈의 꽃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의 꽃.
좀 시대조촌한 마음 가네. 네. 님하고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가야송님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또 최고의 리액션 불타오르는 파이야 아까 많이 여기서 이제 습득하고 가셨는데 그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